캐나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8시 온타리오주 토론토 파크 하이아트 호텔 연회장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5분 동안의 연설에서 캐나다와 한국의 역사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나날이 발전하는 양국 관계가 동포 사회에 큰 기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한인의 날 선포 등을 들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의 가교가 되어준 동포 사회에 감사드린다고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양국의 60년을 한 단계도 높은 관계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동포 사회도 늘 단합된 모습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건배제 이후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은 헤드테이블에 동석한 단체장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희 토론토 한인회장은 문화원의 토론토 이전을, 최연주 온타리오 한인 비즈니스 협회 회장은 한국의 위상을 더 올려줄 것을, 이외에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윤 대통령은 연회장 22개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초청자들과 인사하고 기념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한인 여성회와 애국지사 기념사업회가 애로사항을 전했는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 제외 동포청을 만들어 단체 지원, 문화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화하겠다고 답한 뒤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2014년 9월 이후 8년 만에 170여 명이 초청돼 열린 동포 간담회는 이렇게 2시간여 만에 끝이 났습니다. 어제 행사는 하지만 동포 초청 간담회임에도 사전에 정해진 두 단체만이 애로사항을 전하는 데 그쳐 질문이나 자유 발언할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헤드테이블 초청자나 간담회 초청 인사가 일부 이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모든 동포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텐데도 단체 사진 찍어내기에 너무 급급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한편 행사가 열리는 호텔 앞에선 윤 대통령 방문을 환영하는 한인과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한인들이 모여 동시에 맞불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소비자들은 장볼 때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땐 식료품 가격을 비교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보면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드 플래그 딜이 대표적인데 이 앱을 이용하면 메트로나 로블로스 등의 전단지를 비롯해 한인 식품점의 특가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30% 정도 절약하고 있다는 한 소비자는 특히 수요일이 장보기에 가장 적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할인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할인 식품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가격을 보면 수요일은 파운드당 8달러 99센트지만 목요일인 다음날 다른 매장에선 5달러 99센트에 파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려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여러 매장을 다녀야 하기도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소비자는 강조합니다. 유통기한 확인도 잊어선 안 되며 특히 상하기 쉬운 유제품은 바로바로 냉장고에 넣어 오래 유지하도록 합니다. 가격이 높은 육류 대신에 가격이 낮은 콩이나 파스타 등으로 식단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남은 바나나는 바나나빵을 만들 수 있도록 냉동고에 보관하고 큰 폭의 할인 제품이 있다면 대량 구입해 냉동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레드 플래그 딜 이외에 플립 역시 주요 마트와 매장들의 할인 전단지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원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 비교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트를 찾아다니며 먹거리 짠테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아예 식사량을 줄이는가 하면 끼니를 거르는 가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75%가 지난 1년 동안 식품 구매 방식을 바꿨습니다. 주간 전단지나 쿠폰을 활용하고 자체 브랜드 제품이나 할인 매장에서 구매하며 유통기간이 끝나가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에 전문가는 이젠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을 지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병원 응급실 대기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온즈 의료평가기관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응급실 환자가 입원까지 대기한 시간은 평균 20.7시간입니다. 거의 하루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온주 정부 목표치인 응급실 입원까지 8시간 대기에는 단 24%만이 가능했습니다. 입원 대기뿐 아니라 응급실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늘었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가 첫 진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1시간으로 1년째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일 경우는 평균 3시간 20분을 기다려야 하고 또 심장질환이나 중독 증상이 있으나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는 4시간 40여 분가량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온주 간호사협회는 인력난이 문제라며 이전부터 꾸준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주 정부는 위중증 환자 10명 중 9명이 목표 시간 안에 진료를 받았다며 이는 온주만이 아니라 전국의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광역 토론토에서 입원까지 가장 대기 시간이 긴 병원은 세인트 조셉 병원으로 평균 대기 시간이 37.9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전문의들은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BCG 환자 100만여 명이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지원과 병원 내 과밀 문제 역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인 2세 김동연 씨가 오타리오주 첫 한인 여성 판사 임명됐습니다. 1977년 토론토에서 태어난 김 판사는 명문 사립학교인 토론토 대학 부설 UTS를 졸업하고 퀘벡주 몬트롤 맥길대에 생물학을 전공한 후 유전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맥길대 법대를 졸업해 2008년 키치너와 캠브리지 온주 법원에서 가정법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계에 입문했고 워터루 로펌에서 가정법 전문 변호사로 일했으며 워터루 지역 성폭력 지원센터의 집행이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19일 온주 법무장관은 김동현 씨를 주법원 판사에 임명한다고 발표하고 오는 29일부터 할튼 소재 주법원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온주 판사는 법무장관의 추천에 따라 주 총독이 임명하며 최소 10년간 법조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타이레놀과 액체형, 씹는형 등 어린이용 약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달여 전 토론토 아동병원이 환자의 부모와 간병인에게 어린이용 타이레놀과 에드빌 시럽을 사려면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이후 공급이 더 줄면서 씹는형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주약사협회는 가을 중순이나 늦가을쯤 정상 공급을 기대한다며 지금은 개인 증상에 따라 해당 약품을 소분해주는 물량도 부족해 약사들에게 일일 판매량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어린이용 약품 구매가 어려울 경우 약사와 상의해 성인용 절반 또는 4분의 1 정도를 복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에서 교통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쯤 미시사가 에글린턴 에비뉴와 에르밀스 파크웨이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남성이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필 지역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보다 앞서 어제 아침 9시엔 토론토 트레더웨이 드라이브와 퍼스틴 로드에서 18세 여성이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이 사고 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 스카이트레이너 인근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던 교통경찰이 곰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길모 스카이트레이너 인근에서 체포를 시도하던 중 공격을 받은 경찰은 팔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용의자를 붙잡아 버나비 연방경찰에게 인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모두 3명이 다쳤으며 이들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해 회복 중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혐의가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